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네, 어느덧 우리 물질 추출론 강좌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왔네요. 오늘이 13주차가 됩니다. 예, 13주차 강의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주차 강의는요, 바로 건조 공정입니다. 건조 공정. 우리가 물질 추출론이라고 하는 교과인데, 물질 추출론이라고 하는 교과는 어떤 뭐 천연물질이라든가 또는 뭐 식물 또는 생약제재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분리를 하고, 그래서 정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이제 원료로 만든다라든가 이런 데 활용이 되는 건데, 건조? 건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건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주 쉽게 판단을 하자면은, 예, 어떤 고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즉 물을 갖다가 이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을 갖다가 제거한다. 어떻게 보면 제습? 그쵸? 탈습? 하고도 연관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루게 되는 화장품에서도 다루고 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에서 다루게 되는 원료가 때로는 예, 수분 함량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즉, 거의 건조한 상태로, 즉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의 그런 이제 원료일 때더 효율을 갖다 이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물질 추출론에서 좀더 유용한 그런 원료로, 또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분의 제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분의 제거 방법으로서 건조 공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건조 공정. 예, 건조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건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건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dry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고체 물질로부터 잔류 액체, 즉 고체에 이제 남아 있는 액체죠.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의 함량. 예, 함량을 감소시키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고체 물질로부터 액체를 갖다 완전히 제거하는? 예, 그것이 아니라, 예, 그 고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액체의 함량, 액체의 비율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체로부터 액체, 특히 수분을 갖다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예. 즉,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세상에 100%, 완벽한 100%는 없다는 거예요. 소수점이야 0.00000 뭐 이렇게 쭉 나가서 순물질이 99.999뭐 이렇게는 가도 100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고체도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체가 처해 있는 환경, 예, 환경에서 바로 수분의 함량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건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요?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갖다가 줄이는 방식으로는 첫 번째, 기계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세탁을 할때 마지막에 이제 세탁물에 남아있는 수분, 물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잖아요. 원심력에 의해서 탈수시키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놔둬도 물이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빠져나가겠죠. 예.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기계적인 방법은 값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드는 그 운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야. 즉, 경제적인 거라는 거죠. 왜? 예.
기계적인 방법과 또 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열적 공정은 무엇을 포함하게 되냐면은 어떤 고체가 담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열을 갖다 가해서 기화를 시키거나 증발을 시키거나 하게 되잖아요. 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승화를 시키는 즉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승화하는 대표적인 예죠. 고체 상태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바로 기체로 날려보내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바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그런 이제 수분의 제거와 또 열적 제거 방법이 있는데 이 열적인 제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화 또는 증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화나 증발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화열 또는 증발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의 변화를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다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한다면은 기계적인 방법은 비교적 경제적이다. 즉 운전하는데 값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값이 저렴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건조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100% 제거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액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 이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액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건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영어로는 bone dry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bone dr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 완전 건조는 실제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약간의 수분, 즉 물을 갖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물론 그 함량이 이제 소량이긴 하겠지만요. 예를 들자면 식탁염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고 또 식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소금인 것이죠. 식탁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잘 수분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0.5% 정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조한 석탄 우리가 이제 난방 요즘은 거의 이제 석탄 즉 연탄을 갖다 사용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긴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잘 말린 석탄, 연탄의 경우에도 4% 정도 수분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 단백질의 이제 일종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유를 갖다가 말린 즉 분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카제인의 경우가 8%고 우유나 이제 분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뭐 5% 내외 이런 정도를 갖다가 수분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건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고체가 머금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액체 즉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줄이는 그러한 공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전체적인 건조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그러면 기계적인 방법을 통한 즉 비용이 이제 저렴하게 드는 기계적인 방법을 통한 그러한 이제 건조는 어떠한 즉 수분의 제거는 어떠한 공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식 건조 공정의 종류에는 첫 번째 진공탈수. 진공탈수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라는 게 뭐예요? 압력을 낮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죠. 여과포가 있다면 그 한쪽은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즉 감압을 시키는 거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여과포 안쪽으로 이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시키는.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는 로타리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드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로타리 드럼 타입이나 또는 벨트 형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유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벨트 형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로타리 드럼 같은 경우에도 밖에 통 바깥쪽에 이제 고체가 묻어 있고 그 안쪽이 압력을 갖다 낮추어서 즉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즉 감압 상태로 낮춰 가지고
이 통 밖에 묻어있는 고체로부터 안쪽으로 수분이, 즉 물이 빠져 나오도록, 즉 탈수가 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제거되도록 만들어진 형태고요. 두 번째는 진공, 즉 감압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예요. 바깥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렇죠? 가해서 그래서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액체, 대부분 이제 물이겠죠. 수분의 함량을 갖다 떨어뜨리는,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갑탈수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장치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필터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심 탈수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탁기. 세탁기에서 세탁물이 수분, 즉 물을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물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곧 액체를 갖다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고체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벨트 프레스예요. 네. 벨트형 여과포에다가 롤러가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롤러 사이를 이 여과포가, 그렇죠? 여과포가 쭉 지나가면서 여과포에 이렇게 같이 묻어 있었던 고체의 뭐가 수분이, 물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벨트 프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섯 번째가 스크류 프레스예요. 벨트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스크류가 아주 미세한 공간을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크류 프레스로 고체가 머금고 있는 그런 수분, 물 이런 것들을 갖다 압착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같이 한번 어떠한 그런 공정들이 있는지 조금, 이거 뭐 제가 말로 백날 설명을 해봐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같이 내용과 또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기계식 건조 방법 중에 하나인 진공 탈수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드럼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럼이 이제 외부를 갖다 이루고 있고 근데 그 드럼 안쪽에는 진공, 즉 압력을 갖다가 낮춰주는 것이죠. 감압을 갖다가 이제 시켜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외부는 압력이 높고 안쪽이 압력이 낮으니까는 바깥쪽에 이 고체가 품고 있었던 그러한 수분을 갖다가 안쪽으로, 그렇죠? 압력이 낮은 쪽으로, 그렇죠?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탈수가 되고, 그리고 탈수가 돼서, 즉, 수분이 제거가 된 그러한 이제 고체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렇게 모으겠죠.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이 되든, 또는, 고체는 고체인데, 굉장히 수분을 많이 포함한, 이를테면 이제 슬러지?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수처리 공정이라든가, 또는 폐수처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는 물, 상수라고 그러죠. 상수처리장, 정수처리장이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약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서 밑에 가라앉은, 그러한 이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슬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슬러지 같은 경우 집어넣고 고체가 많이 포함된 슬러지를 갖다 이렇게 진공 탈수기 드럼을 갖다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에는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은 그러면 수분이 바로 안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수분은 제거가 되고 수분이 제거가 된 고체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유형이 되겠죠.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이제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 그렇죠? 드럼을 통해서 안쪽은 압력이 낮아서 그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여과된 고체,
거치자들은 이렇게 긁어서, 네. 긁어서 이렇게 이제 고체를 갖다 제거하는. 계속 회전하면서 슬러지를 끌고 올라가고 안쪽으로 압력이 낮아서 안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럼을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또 이제 기업에서 자기네 이제 홍보용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기업 명칭까지 또 다 나오네요. 예, 드럼 진공 여과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방식이 있었냐면은 가압 탈수기. 압력을 갖다 이제는 안쪽에 진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요거는 저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쪽이 뭐냐면은요, 바로 고체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체 입자들이 이제 주입이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슬러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고체 입자들이 이 물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흙탕물? 흙탕물은 흙탕물인데 흙이 더 많은 흙탕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슬러리.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전이 돼서 밑에 가라앉은. 그러니까 그것도 고체는 고체인데 이번에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고체. 그래서 슬러리, 슬러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슬러리. 즉, 물은 물인데 고체를 갖다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이제 고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저기를 갖다 이렇게 압착을 시키게 됩니다. 누르는 거죠.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지어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연 다음에 이 수분이 제거된 그런 이제 고체들은 떨궈내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실제로 이제 저렇게 생긴 방식의 그런 이제 장치를 갖다가 필터 프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압할 탈수기 오른쪽이 이제 실제 이제 뭐랄까 설비 사진을 갖다가 이제 올려놓은 것이고요. 예, 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요거는 소리가 안 나와서 오히려 조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화면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료가 들어와서 꽉 채우게 되죠. 예. 꽉 채우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갖다가 이제 가하면, 저렇게 가하면은 저기에 있었던 수분이 쭉 저렇게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압력을 가하니까는 눌려서, 예, 눌려서 수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진 저렇게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저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빼서, 빼면은 이제 수분, 이 제거된 고체들은 툭툭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배출해서 막이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저 고체 수분이 제거된 고체들은 이렇게 이제 요 과정이 끝나고 하나씩 툭툭 이렇게 다시 늘림으로써 떨어져 나오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요게 이제 필터 프레스의 이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필터 프레스의 부동 동영상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필터 프레스 이외에 이제 원심 탈수기예요. 원심력으로 저렇게 이제 통 자체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세탁기, 그렇죠? 세탁기의 탈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스크류로 또 회전을 시키면서 또 시료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인 것이죠. 원심 탈수기 마찬가지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분리기. 일반적인 원심 분리기는 전반적인 산업 분야 및 각종 화폐수 중에 함유된 부유 물질을 다양한 분리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은 원심력을 슬러지에 전달하는 회전체, 고형물을 이송하는 스크류 컨베이어, 보다 큰 힘으로 고형물을 압착시키는 기어박스, 회전체를 보호하는 케이싱,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장치, 농도에 따른 차속 운전 및 원심 분리기 전반에 걸친 운전을 담당하는 현장 제어반으로 구성됩니다.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저게 막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탈수가 되고요. 또 시료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원심 탈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벨트 프레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벨트 프레스는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시료가 고체를 갖다 품고 있는 시료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 시료가 저렇게 벨트를 갖다 타고 쭉 이동을 하는데 그 벨트가 무엇을 롤러를 갖다 지나가면서 롤러에 눌려서 그래서 저 시료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분이 압력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수분이 이제 제거가 되면 다시 걔네들은 저쪽에 있는 것처럼 저 붉은색 고체 형태처럼 이 벨트에부터 뒤에 있었던 고체가 제거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이죠. 요게 이제 벨트 프레스예요. 벨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롤러를 갖다 통과하고 수분이 제거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고체가 수집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캔버스 엔지니어링의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고압 탈수용 탈수포를 적용, 고효율 탈수 및 배수가 가능하고 상하 여과부로 고압 벨트순으로 중첩되어 복합 탈수 여과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체가 용이한 기술 집약형 벨트프레스입니다. 그 구성은 믹싱 탱크, 드럼 시클라, 상하부 여과부, 8단의 롤러 및 고압 롤러, 여과포 세척장치, 리사이클 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싱 탱크에서 응집제와 혼합된 슬러지는 탈수기로 투입되어 중력 탈수부를 거치면서 1차로 탈수가 진행됩니다. 이후 쓰기 탈수부를 지나면서 상부 여과포와 하부 여과포가 만나고 슬러지는 두 여과포 사이로 유입되어 압착됩니다. 이후 입자 사이의 수분을 빼내는 가압 탈수부를 통과하면서 총 8단계의 가압이 진행되고 이때 3바에서 100바 수준까지 탈수 압력이 높아지면서 탈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가 15에서 30%까지 농축된 케이크를 마지막 스크래퍼를 통해 여과포에서 탈리시켜 배출합니다. 동일 캔버스의 벨트프레스 탈수기 고압부에는 V형 가공의 가이드 롤러와 T형의 고압 벨트가 적용되어 있어 고압 벨트가 이탈 없이 무한 궤도를 안정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최대 100바의 고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 롤러를 지그재그로 배열하여 탈수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각 가압 롤러마다 개별 여액 바지를 설치하여 여액이 하부 롤러로 떨어져 슬러지로 재침투되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벨트 프레스를 통해서 고체가 품고 있는 그런 이제 수분들, 수분의 함량을 갖다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압력을 이제 벨트가 롤러를 갖다 통과하면서 이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쥐어 짜지는 거죠. 그때 압력이 뭐 100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기압 정도, 즉 대기압의 100배 정도의 압력으로 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분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또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네, 스크류 프레스 방식의 그러한 방식의 이제 또 수분 제거
가 있고요. 스크류 프레스 방식의 수분 제거 방식. 같이 한번 이것도 영상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형태로, 즉 망의 형태로 바깥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스크류 형태로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지나가는데, 네. 스크류에서 압력을 받았던 것이 망 바깥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분이 제거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고체를 포함하는 입자들이 이제 뭐 슬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가서 스크류에서 이제 밀려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밖에 있는 망 밖으로 수분은 빠져나가고 고체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분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네. 망 밖으로. 자동 회전식 스크류 프레스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1차시는 주로 이제 건조 공정 중에서 기계식 건조 공정 그리고 열적 건조 공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용이 저렴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방법의 기계식 예, 건조 공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